박구석 토크입니다. 여러분 베스트 11 특집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깡패입니다. 저희가 미남 베스트 11 했었고요. 그 다음에 통수왕 베스트 11 했었고 미남 베스트 11 했었나요? 미남. 아 미남. 네. 네. 정신 차리시고요. 예예예. 예, 예. 미남 베스트 11은 재미가 없죠. 저 미남 악담 베스트 11 이런 게 재밌지. 미남 베스트 11에서 했었나? 예예.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통수왕 했을 때 반통수를 이제 스피노프로 따로 떼서 아, 예. 그거 조회수 33만 회. 아 진짜? 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패륜적인 행동을 반페르시가 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깡패, 폭력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축구가 네트가 있는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터프한 플레이가 나옵니다. 근데 네. 그 터프를 넘어선 덜티. 그러니까 좀 더러운 놈들이죠. 네, 그러니까 좀 과격한, 너무 좀 심한 네.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최근으로 치면 약간 비열하고 더러운 느낌 나는 선수가 이제 본머스의 레르마. 아, 네. 아,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걔네 안 되겠더라. 예, 왜냐하면 또 손흥민 하면 당했잖아. 아, 걔네 안 되겠더라. 근데 사실 레르마도 이 축에 끼기는 어려워요. 아, 그렇죠. 근데 레르마 새끼 하는 거 보면 막 일부러 손 밟으려고 그래. 하는 거 보니까 애가 안 되겠더라. 아주 좀 그냥 거친 태클, 거친 플레이는 어느 정도는 인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딱 삑 그리고 끝나는 상황에서 그렇게 어수선하잖아. 어. 누가 부상 당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한 상황에서 막 넘어져 있는데 거기서 은근슬쩍 발 그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네. 그 저는 웬만하면 피치 위에서 일을 가지고 사실 뭐 요즘에 유행처럼 뭐 인성 터졌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축구는 축구고 되도록이면 별개라고 보려고 하는데 몇몇 선수들은 야 저거는 좀 진짜 선을 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선수 중에서 그런 선수들도 있고 아닌 선수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11을 나름대로 꾸려봤어요. 3-4-3입니다. 어떤 백3 그리고 네. 감독 후보군까지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좋습니다. 네, 처음 볼 포지션이 골키퍼예요. 네. 골키퍼는 이 선수는 플레이를 직접 보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스페셜에서 한 번쯤 본 칠라베르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칠라베르트는 사실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으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좀 더티 플레이 이전에 골 넣는 골키퍼의 거의 원조격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의 이미지는 이제 골 넣는 골키퍼, 뭐 프리킥 차는 골키퍼, 뭐 PK 차는 골키퍼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플레이 스타일 자체나 이 이후의 행동에서 더러운 게 굉장히 맞아. 많습니다. 네. 일단 뭐 대표적인 거는 호베르토 카를로스와 뭐 경기 내에 좀 부딪히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 경기가 끝난 장면에서 인사를 하러 왔는데 네. 갑자기 침을 뱉죠. 아, 네. 아 나 그 장면 보고 되게 그 당시에 근데 충격이었는데. 침이 네. 이렇게 나갔어. 그러니까. 거의 진짜 그때 이제 히드라 그래. 나 히드라 이상이었어. 어, 사업 된 거야 그거는. 히드라는 약간 찍찍 이렇게 뱉는 느낌이지만 걔는 뻑 하고 침이 그래. 진짜 입으로 CG를 쏴. 무슨 알을 낳듯이 뻑 해 가지고 드래곤볼에서 예전에 아, 근데 알 뱉는 애 그런 거 같은 거. 피콜로. 그래 피콜로. 그래서 진짜 너무 지저분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솔직히 말해서 이런 표현을 쓰기 그랬으면 조금 성깔이 더러웠어. 네. 그러니까 이런 뭐 것뿐만이 아니라 독보장군이었어. 네. 이 칠레의 국가대표 아 파라과이 국가대표팀에서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딱 뛰는 거 보면 막 자기가 막 피케 차로 나오고 프리킥 차로 나오잖아. 그럼 애들이 이제 이렇게 서 있다가 막 프리킥 이제 필드 플레이들이 서 있다가 저기서 칠라베르트가 막 두두두 뛰어와. 그럼 슥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면서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형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 느낌으로 골을 넣는 것 때문에 그쪽이 좀 주목이 돼서 그렇지 플레이 자체가 조금 지저분한 스타일이었다. 네. 근데 뭐 어찌됐건 이 선수로서 뭐 득점으로서는 이 뭐랄까요 골키퍼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이만큼 이제 득점을 좀 잘 넣는 선수는 또 없었죠. 그죠. 국가대표 기준으로는 74경기에 나와서 8골 넣었습니다. 웬만한 수비수보다도 괜찮은 스탯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게. 네, 뭐 이렇게 못 넣는 수비수들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골키퍼는 칠라베르트고 그다음 백3 왼 가운데부터 보죠. 저는 이 선수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선수. 안 좋아해요? 되게 안 좋아해요. 네. 네. 어떤 그 플레이 이런 플레이 성향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플레이 성향 가진 선수들을 대부분 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드워커는 좋아해. 근데 때리고 다리 걸고 차고 저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안 좋아하는 선수 펠라인이거든요. 아 펠라인. 저는 그런 선수 축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가투소 같은 스타일은 좋고 가투소는 그런 식의 비매너 행동을 하진 않아요. 좀 거칠긴 해요. 터프한 플레이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야기할 수비수는 바로
마테라치입니다. 마테라치. 네, 마테라치. 그러니까 뭐 선수 경력은 화려하죠. 그렇죠. 사실상 이제 월드클래스였다라고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월드클래스까지 가나? 어쨌든 월드컵 우승 멤버인데. 네, 우승 멤버긴 하죠. 네, 저는 그래도 내가 이 선수를 워낙 안 좋아해서 그런 점은 네.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 네. 뭐 2007년에는 이 세리에 최우수 수비수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많았음에도 이 무리뉴 감독의 인터밀란 시절 네. 이제 그 시절의 트래블의 주역으로 예, 또 활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무리뉴가 떠났을 때 그 장면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 아니야. 그 장면 때문에 마테라치의 그 수많은 더러운 행적들이 굉장히 많이 씻어져 나갔다. 미화됐다. 그 눈물에. 아,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었지. 그래. 근데 나는 그 장면만 딴 떼놓고 봤을 때는 원하는 감독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마테라치가 무리뉴를 부른 것도 아니잖아. 그래. 혼자서 이렇게 이러고 있었잖아. 어. 이러고 막 이렇게 핸드폰 했나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그걸 보고 간 거 아니야. 어. 핸드폰 아닌가요? 아, 그때 약간 마테라치 혼자 조금 있었나요? 이렇게 네. 되게 슬퍼하지 않았나요? 약간 사색에 잠겨있었던 어, 무리뉴가 가니까 네. 게임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애니팡? 그런 거 약간 애니팡 같은 거 네. 애니팡? 네. 애니팡 너무 옛날 건가? 근데 무리뉴가 그래서 아껴하는 장면 그 장면 봤을 때 너무 감동적이네. 어. 감동적인데 그 전에 어떤 선수 생활을 했을 때의 마테라치의 모습을 보면 진짜 좋게 표현해야 괴짜죠, 괴짜. 그래, 네. 아무리 좋게 표현해봐야. 저는 그래서 그 장면도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마테라치 하면 인터밀란 그리고 세리에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는데 이 친구가 에버튼에서 뛴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옛날 일이고 옛날이지. 이때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난 몰랐어. 네, 1998, 99 시즌에 이제 에버튼에서 뛰었었는데 한 시즌 동안 레드카드 4번 받았어요. 쉽지 않아. 네, 그만큼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상당히 거칠었다는 게 이제 좀 증명이 됐고. 이 뭐 페루자에서 안정환 선수가 뛰던 당시에 이러한 뭐 본인이 워낙에 많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예. 그런 뭐 이제 인종차별적인 언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비판을 또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2009-2010 시즌 이제 인터밀란에서 뛸 때는 이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이 3대1로 팀이 이겼는데 그때 이제 발로텔리가 좀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 좀 분에 못 이겨서 시식 되니까 패버렸습니다. 그래 아, 진짜 네, 발로텔리. 때렸어. 아 나 진짜 마테라치는 조금 질이 안 좋아. 네. 꼴보기 싫다고? 네. 질라탄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어. 그러니까 발로텔리가 그때 당시에 마테라치한테 맞았다. 아.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어요. 발로텔리가 그 당시에 지금의 발로텔리가 아니잖아. 물론 그때도 발로텔리 나름의 애고가 있었겠지만 굉장히 어린 선수였을 거 아니야. 1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완전 네. 진짜 완전 애기 때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마테라치가 마테라치는 완전 이렇게 되내고 진짜 뭐 게임 됐다 안 됐다고 인상 쓰고 인상 풀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네. 땅이라도 한 대 때렸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겠죠. 빨리 때렸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다음 시즌에 또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는 이 슈바인슈타이거랑 그래, 되게 이게 많았었죠. 맞아요. 계속 경기 중에도 부딪혔었고 경기 끝나고는 거의 뭐 주먹 다짐 직전까지 맞아요. 이제 갈 뻔했다고 예, 얘기가 있었으니까. 아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지단 박치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트래시토커. 그러니까 뭐 수많은 스포츠들이 트래시토킹을 한대요. 야구도 하고 농구도 네. 하고. 근데 모르겠어. 어쨌든 박치기 한 거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 왜냐면 마테라치가 전과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찾는 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기 위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기장 안에서 지단이 그렇게 함으로써 프랑스가 우승을 놓쳤지만 그렇죠. 프랑스 속마음은 내가 우승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의 그 같은 말에는 내가 대응을 해주겠다. 아, 지단의 예, 지단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지.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지같이 존나 행동하고 정말 걔 양아치 새끼가 동네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참다 못해서 그래 내가 오늘 너 조패고 징역 간다 이런 거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야, 약간 네 죽고 나 죽자 이런 이거로 가는 거 야 내가 열 때 맞아 너 한 대만 제대로 때리면 그래 야 너 못 참는데 이제는 내가 응징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경우일 수도 있죠, 수도 있죠. 네. 네. 어쨌든 마테라치는 뭐 수비적으로 선수로서 실력 이런 거 이외에 이런 행동들이 너무 많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수비수는 이제 왼쪽 뭐 이 선수도 유명한 선수 지금은 조금 또 안타깝게 이제 투병을 네.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감독으로서 신이사 미하일로비치입니다. 네. 선수 시절만 놓고 본다면 또 이 양반만큼 그렇게 좀 거칠고 되게 막 아 이런 보통 아니죠. 좀 그래요. 네. 이분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 불렸고 정말 그 미친 왼발이라는 수식어의 거의 그렇죠. 원조격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인성이나 품행을 좀 이제 놓고 보면 문제가 많은데
일단 경기 중에 상대 수비수의 멱살 대놓고 잡는 거는 뭐 이 정도 예산 뭐? 일이고 예.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막 이렇게 막 붙고 뭐 심판한테 거칠게 항의해도 경고를 좀 은근히 안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멱살 잡다가 잘 풀려나면 그냥 지나갔어. 그럼 느낌이 그래 잘했어. 예. 그래 싸우지 마. 옛날 태클 좀 심한 거 하고 심판한테 아 미안 미안. 아 막 그리고 아 미안 아 고의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미안 미안 미안해. 넘어뜨린 선수한테 괜찮아? 막 이런 다음에 약간 좀 살짝 집어넣고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제 뭐 같은 팀 선수한테도 막 폭언 이런 게 되게 일상이었는데 그래. 2000년에는 또 이제 아스날과 이 챔피언스 맞아요. 비에이나한테 이 X끼야 막 이런 아, 또 인종차별 했어. 네, 모욕적인 네. 그런 언사도 했었고 이 그러니까 말만 했으면 괜찮은데 침 뱉었어요. 네, 여기서도 이제 침을 네. 뱉었죠. 맞아요. 그리고 1998년 세리에 이 토리노와의 경기에서는 상대 골키퍼가 프리킥을 막으니까 욕을 합니다. 이건 뭐죠? 야 이 X끼야 왜 막아! 막 이런 거 아니야. 그거 들어가는 거야 X끼야. 그래. 아, 네.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수비가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어, 아니, 야, 너 뭐야? 뭐 하지 마. 그러니까 걔를 때립니다. 예, 진짜 대단하죠. 예. 예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장 밖과 경기장 안이 뭐 똑같은 선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다른 선수들도 경기장 있어요. 경기장 밖은 조용한데 경기장 안에서 거친 선수들이 있거든요. 헷가닥 하는 거지 진짜. 예. 거기 들어가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선이라는 게 그럼. 있어. 네. 근데 어쨌든 미얀로비치는 지금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그거는 뭐 어쨌. 안타깝죠. 예, 그런 좀 잘 치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자, 다음은 뭐 이 선수 별명이 깡패 아닙니까? 깡패페. 네. 페페. 이 페페는 근데 되게 이렇게 기억하시는 축구 팬들이 많겠죠. 그렇죠. 우리 세대죠. 최근까지도 경기를 뛰었었고. 근데 이제 더티플레이 축구 선수라는 이 뭐랄까요? 범주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절대 거론된 그러니까 거론 안 된 적이 없는 선수.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네. 선수입니다. 예. 네. 사실 그러니까, 주장 한 장 채워도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어렸을 때나 베테랑이 돼서나 그러니까 꾸준합니다. 그래. 이 더러운 달라지지 않아. 네. 다만 머리 스타일만 좀 달라질 뿐. 그렇죠. 쭉 빡빡이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머리 기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 네. 갑자기 이렇게 좀 고소도 네.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적이 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2009년 4월에 있었던 이 헤타페와 리그 경기였죠. 예, 넘어졌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상대 선수 이제 카스케로라는 선수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선수가 넘어졌는데 공을 차는 척하면서 등을 이거 본 분들 많으실 텐데 네. 빵빵 까잖아. 존나 갈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지가 손으로 밀어요. 이 선수를. 이게 무슨 왜 이러지? 너무 괴팍해요. 네. 그리고 이제 넘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다가가가지고 이제 무릎으로 등을 누르고 손으로 이제 머리를 누르는데 이때 당시에 이걸 제지했던 선수가 네. 수원 FC 뛰었었던 가빌란. 맞아. 근데 가빌란도 한대 맞아요. 네. 그 옆에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성을 잃나봐. 네. 정말 그 헷가닥 돈다는 표현이 좀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2011-12 시즌 코파델리 8강 1차전 엘클라시코 당시에는 이 메시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손을 쓱 보더니 밟죠. 이거 진짜 이거는 저는 이게 손가락 손을 밟고 이렇게 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특히나 손가락 더더욱 일부러 많이 밟는 거 나온다. 저는 되게 징계 세게 먹어요. 맞아, 세게 줘야 네. 되는 거. 왜냐하면 스타 뒤에 손가락 한번 잘못 밟히면 부러져요. 그래. 미친 놈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크게 줘야 되죠. 네. 이때 그리고 메시가 많이 당할 때야. 이때 메시를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의도적으로 발목으로 태클 조지고 이랬어. 네. 그리고 먼저 가장 최근 기억하시는 건 아무래도 이 브라질 월드컵 때 독일과의 경기. 아, 맞아요. 밀러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아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갔다 박았죠. 들이받았잖아. 예. 그리고 퇴장당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그 경기를 완전 말아먹죠. 이거 진짜 너무 질라진 경기였어요. 네, 아니, 그리고 이때는 좀 페페가 약간 기행이 좀 수그러들었을 때예요. 비교적고 그리고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뭐 딸이 태어났을 땐가 아마 뭐 그때 이제 나 좀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달라져야지. 네, 갑자기 아이가 있는데. 월드컵 때 가서 예. 박치기 하고. 그러면서 퇴장당하면서 이제 정의 구현이 됐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많은 팬들이 그때 독일을 응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이 선수는 좀 생소한 선수입니다. 알렉상드르 빌라플랑. 네. 전 이 선수 몰라요. 1920년대. 20년대면은 이제 그 우리는 3.1운동 다음에요. 네. 예. 1919년 이제 다음이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제가 이 선수를 좀 픽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선수는 뭐 그라운드 밖에서 안에서 이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 새끼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야? 네. 뭔데 그래? 네, 들어보시면 안가박이 아니고. 예예. 예. 그냥 정말로 그냥 인간이 저질이구나. 네. 네. 아, 들어보시면은 네. 공감을 할 거예요. 네. 이제 1920년대 프랑스 국가대표로 이제 활약했었던 수비형 미드필더.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다른 명칭, 뭐 하프 뭐죠 뭐 이런 명칭을 불렸겠죠. 이제 프랑스 리그에서 쭉 뛰고 이제. 우리가 좀 들어봤을 만한 팀은 니스. 이제 활약한 적이 있어요. 예.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당시에는 이 프랑스 대표팀의 주장이었어요. 또 주장이요. 네. 예. 근데 이제
몸담고 있었던 그 프랑스 클럽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퇴출을 당한 뒤에 일단 승부조작 하나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니스에서 뛰던 시절에는 이 사람이 경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도박을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선수 생활 이제 말미 때에는 감옥에서 좀 일생을 보내게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이게 2차 대전이 이제 발발했잖아요. 얘는 나치에 가담을 했습니다. 앞잡이네. 네. 아. 우리나라 좀 친일파네. 그러네요. 독립군 잡으러 다니던 그 친일파들이랑 앞잡이, 같은 앞잡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주 타겟은 아무래도 이제 유태인들. 그렇지. 그래서 나치들이 그랬으니까. 네, 유태인을 타겟으로 삼아서 돈이 없으면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 수용소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야, 이 사람 이건 이게 그냥 범죄자네, 이 사람은. 예. 네. 그리고 이제 레지스탕스를 비싼 값에 좀 팔아 넘기는 것도 쉽지 않고 막 강간, 살인, 방화 뭐 이런 거 에피소드 굉장히 많고요. 이건 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냥 범죄자네요. 네.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 잠깐 활동을 했던 네. 그 이후의 일생은 이제 앞잡이로. 근데 이제 대표팀 주장까지 했던 선수가 네.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좀 충격. 이 선수는 정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 예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결국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고 결국 돈이 필요해서. 그렇지. 네. 네. 이제 나라를 팔아먹은. 맞아요. 네. 뭐 그래서 2차 대전이 종전된 이후에 1944년 12월 26일 날 파리 근교에서 총살당합니다. 네. 그렇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단이 이제 확 됐으니까. 야, 네. 이건 진짜 충격적인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 선수도 좀 빼놓을 수 없는. 저는 이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말년의 플레이를 좀 봤는데 그때도 역시 거칠었습니다. 아하. 네, 에펜베르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선수들이 있죠. 뭐 독일의 올리버 칸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제 뭐 에릭 칸토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에펜베르크 앞에서는 좀 아니야? 접고 들어가요. 그 정도야? 에페가 왕이죠. 그라운드에서 저는 그 그렇게 법규를 막 날리는 네. 예. 진짜 김병현 이후에 네. 저는 김진규 법규 날린 적 있었나? 옛날에 법규 한번 한 적 있었잖아. 제 기억에 사우디랑 할 때였을 거예요. 네네네. 그때 막 얘기 하면서 한 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에펜베르크인데 사실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는 독일 축구 레전드 중에 한 그렇죠. 명이죠. 예. 실력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좀 지랄맞은 그런 성격으로도 정말 1, 2위를 다투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넨글라드바흐, 바이에른 뮌헨, 피오렌티나, 볼프스부르크에서 이제 선수생활을 했고 이 마테우스 이후에 독일 축구의 중원의 좀 사령관이라는 이제 칭호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우리나라랑 또 이게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독일이 3-0으로 이기고 있다가 그 우리나라가 정말 저력을 보이면서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황선홍 선수의 골. 그 그렇죠. 당시 황선홍 선수. 그다음에 홍명보. 네. 그렇지. 그리고 당시에 또 노종윤 그 윙. 공격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예, 예.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황선홍 홍명보가 이제 한골 넣어서 우리가 이제 2-3까지 쫓아갔는데 네. 이제 정말 그 저희가 졌다라는 얘기를 그렇지. 하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그런 표본의 경기였습니다. 맞아. 그때 황선홍 감독 셀러브레이션 유명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2차전 볼리비아전에서 완전히 욕이란 욕을 다 먹고 네. 3차전 골 들어가니까 아예 이렇게 하면 침 뱉잖아요. 하는 거. 이제 들어가냐 이런 느낌으로 하늘을 통하는 그렇지 맞아요 이런 거네. 근데 이제 그때 독일 축구 팬들이 좀 이제 야유를 합니다. 독일 축구 팬도 있고 뭐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있었던 관중이겠죠. 근데 그 야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중을 향해서 이 친구가 뻐큐를 하죠. 이거는 이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때 미국에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존나 기온이 높았습니다. 아 그래? 아, 그래서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3-2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거야. 아 그쪽이 컨디션이 막 떨어지니까 체력적으로 우리가 좀 마지막까지 우위에 있었다. 좀 절박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따라갔는데 이제 독일은 거의 뭐 비길 뻔했으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경기지. 근데 이 에펜베르크 쪽에서 더워 죽겠는데 존나 열심히 뛰었는데 그 아유 이런 거 아니야. 존나 지랄 야이 아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관중한테 법규를 이런 식으로 날리니 더우면 이럴 수 있어. 짜증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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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이 베르티 포크츠 네. 감독이었는데 에펜베르크를 교체시키고 대표팀에서 퇴출시킵니다. 그럴만하지. 네. 네.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2000-2001 시즌에 이 레알 마드리드랑 챔피언스리그와 경기가 또 있었는데 이벤트가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그때 당시에 지네딘 지단 그리고 산티 솔라리 이제 산티아고 솔라리 네. 네. 유명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두 선수가 내 앞에 잔재주를 부를 때 다리를 부러뜨리고 싶었다. 네. 멘트 자체가 하드코어하죠. 네. 다리를 부러뜨리고 싶대. 축구 네. 선수한테.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즌이죠. 0102 시즌에는 이 맨유랑 이 8강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네.
이겼어요. 이 기억나요. 이제 베컴이 와서 이제 악수를 청합니다. 어. 근데 그걸 거부를 하죠. 근데 네. 뭐 악수 거부 저는 사실 이것까지는 이해. 그래 뭐 그렇다 해요. 치자. 네. 뭐 경기 중에 뭔가 좀 짜증난 게 있었겠죠. 그런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으니까 네. 본인이 본인 경기력에 만족을 못했다는. 네. 근데 이제 베컴을 두고 이제 나중에 수염난 기집애 같아서 따기를 하는데 치고 싶었다. 아. 얘기를 합니다. 언사가 네. 정말 수준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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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와서 알펜베르크는 아프리카에서도 방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영전이야. 네. 예. 천박합니다. 그럼요. 네. 뭐 두 분이 전문가시니까 예. 예. 이거는 네. 이 정도 우리도 안 해. 다리를 부수고 싶었다. 이때 사과 방송 한번 하고요. 그 바로 네. 이 정도면 대가리 박아야 되거든. 네. 그 다음에 따기를 열고 싶었다. 그때 이제 영정 들어갑니다. 예. 네. 이거는 그 다음에 네. 이런 단어 요즘은 끝장이야.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 인간도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인간이죠. 네. 근데 축구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워낙에 안 좋은 인성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생각보다 공을 꽤 잘 차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막 완전 허접은 아니에요. 꽤 공을 나름 차요. 아니 네. 잉글랜드 국가대표였는데. 그래. 네. 바로 XX입니다. 네. 네.